동현아 뭐해? 저 송주, 동현이 새엄마예요. 아니, 동현이 전화를 왜 그쪽이 받아? 동현이 없어? 동현이 있어요. 있는데 잘못해서 지금 벌 받는 중이라 전화 못 받아요. 무슨 벌을 어떻게 받는데 전화도 못 받아? 방에서 근신하며 반성 중이에요. 근신? 지금 애를 방에 가뒀단 말이야? 아, 대체 뭘 잘못했길래? 가두다니요. 말 가려서 하세요. 그게 가둔 게 아니면 뭔데? 동현이 빨리 바꿔봐. 지금 동현이 양육을 책임지는 엄마는 나예요.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고 전화 끊어요. 진짜 이 여자가 미쳤나? 당신 뭐야? 동현이 갇힌 거 알아 몰라? 이렇게 봐. 난과처럼 무섭게 끌고 오더니. 이럴 거면 집에서 얘기하지. 여긴 뭐하러 와요? 나 이혼하면서 혀를 깨물고 결심한 게 있어. 다신 애 보는 데서 싸우지 말자. 애 무섭고 불안하게 그런 짓 하지 말자. 그 말은 지금 여기서 나랑 싸우겠다는 거예요? 아니 어떻게 15살이나 된 애를 가둘 수가 있어. 왜 가둘 수 없어요? 그럼 때리는 게 나아요? 그런 말이 아니잖아. 동현이 오늘 말도 없이 조퇴했어요. 학원도 빼먹고 거짓말했다고요. 아이가 잘못하면 당연히 혼내야죠. 내가 애를 때린 것도 아니고 밥을 굶긴 것도 아니고 자기 방에서 반성 좀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? 다른 방법도 많잖아. 어? 반성문을 쓰게 한다든지 그냥 혼을 내도 되잖아. 당신 내가 친엄마라도 이래요? 뭐? 지금 내가 새엄마라고 사경경 끼고 보는 거잖아. 동현이 친엄마가 이랬음 안 그럴 거잖아. 나 정말 너무 서운해요. 난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자식처럼 한 것뿐인데 진짜 너무해요. 그래 알았어. 내가 미안해. 근데 앞으로 동현이 훈육은 나하고 의논해. 부탁이야.